지금 가을이 되었죠. 그런데 올여름요, 얼마나 더웠어요. 더울 때 여러분, 정말 가을이 올까 싶지 않던가요? 그런데 그 더웠는데 여름도 가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신의 섭리에 따라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어제 수연자매 결혼식을 주로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와, 완전히 공주예요, 공주. 여러분, 그리 이뻐도 30년 지나면 요런 재미 돼. 지금 우리는요, 지구 여러 곳곳에 지금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또 어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에 기근에 질병에 전부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거. 근데 이 죽음이 먼 나라 이야기만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를 뿐,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인생 태어나면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한게 하겠는데, 이 예언을 100%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병이 나니 다 죽어, 여러분, 병이라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태어났으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관하여 그 러시아에서 그 유명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죽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확실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상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관하여 공자 선생님은 뭐를 말을 했느냐? 바로 논어 제11편 신진필이라는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에 관하여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자 하는 말이 삶의 문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것인가?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세계를 교회 손을 목사님 설교를 한 80%, 70% 빼겠습니다.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한 30%는 제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와 붓다는 뭐를 말했느냐? 죽음이 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고 난후그 다음의 일을 알겠느냐?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죽음은 불편하고 불확실한 주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니, 죽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되신 그 연이 드신 분들이 벽에 똥칠을 하고 100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100년 안에 그럼 200년 살아볼까요? 그게요,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내가 막으려고 한다고 막아지는 일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는 길을 찾으면 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 말처럼, 베나드 쇼가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번역이 잘못됐지만 옛날 번역해 볼게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준비 없이 죽을 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실제 이 번역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오래 나이들까지 살아봤는데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내가 일안 살지. 그것도 번역이고 내용이거든요. 모두가 뭡니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보십시오. 톨스토이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자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붓다도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 구나드 쇼도 죽음 이야기하는데, 그럼 진짜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뭐라 말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궁금하다 해줘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생들을 처음 받아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죽음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님 몇 년생이요? 네. 네?
73년생. 로마 시대 사람이 와서 살아온 사람. 73년이면 로마 시대야지, 로마 시대.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맞죠, 맞죠. 1973년, 1973년. 여러분, 내가 질문을 잘 오는 거 아니지, 맞죠? 여러분, 1974년이면 그 1년 전을 몇 년도요? 72년이죠. 그 1년 전은? 또 1년 전은? 그 1년 전은? 또 1년 전은? 또 1년 전은? 또 1년 전은? 또 계속 올라가면? 1년이 나와, 1년, 1년. 왜 그때 1년을 삼았을까요? 누가 그때 1년을 삼았을까요? 왜 그때부터 1년일까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1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1년 삼은 겁니다. 1년. 그래서 1973년이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 차이라는 건 예수 전이 맞는데.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다시 말해 예수 주 후 1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1973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2024년도죠. 그처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인정하지 않았던 간에, 어쨌든 간, 1년, 1년이 지나서 바로 오늘이 2024년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로마는 누가 이 날을 정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오기 63년 전에 로마를 그 전 세계를 지배했던 줄리어스 시즈라는 황제가 바로 이 날을 1년이 정한 거예요. 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한 다 되니 마세요, 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년이란 정한 것이 이미 여러분 그 당시에는 754년부터 로마가 쫙 연도가 있었어요, 연도가. 그런데 왜 연도를 버리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왜 연도를 바꿔버리냐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양반요, 그런 걸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런 사람 고민할 게 없는데 그걸 고민하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알아야 우리 근본을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가 강성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1년을 삼아서 지금 전 세계가 그때부터 1년, 2년 하고 여러분 다 준비된 쪽 보면요, 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안 나와요. 병원에 가면 그 연도 안 써요. 학교 가면, 직장 가면 전 세계를 다 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삼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하겠어요. 이 바로 큰두 번째로 약속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쭉 살펴보면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약장수네, 약장수. 약이 무슨 약이냐 하면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을, 새신자,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기에 성경은 약속이라는 책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바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걸 간증할 때 사님이 생명 설명했죠. 생명이 물만 주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말하는 그 생명을 만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죽고 살고 그 생명이 더 떠났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다는 것. 단 한 사람도 죄에 앉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세 번요. 시작. 여러분, 잘생긴 저를 봐야 됩니다. 키 크고 잘생긴 저를 비웃는 사람은 혈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세 번치도 안 쳐다보는 사람은 강심장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 안 짓는데, 나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성경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도로 차 타고 갈 때 신호등 끈 적이 없나? 한 번도 도로에 침 받은 적이 없나? 한 번도 부모 말씀을 거스른 적이 없나? 나는 한 번도 양심적으로 다 살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 최고의 거짓말쟁이 됩니다. 사람 그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가끔씩 부인도 속이요, 안 속인 남편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남편도 자식도 속이요, 안 속이요. 다 죄인들을 만나요, 그러면요. 다 우리는 그 목사는, 목사도 죄인입니다. 목사는 죄인인데 11개명 들키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이겨가지고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무엇이다? 오늘 본문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났다는 소리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을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 양반이요, 죽어봐야 알지. 뭐 사는지도 모르는데 뭐가 죽음의 심판이 있고 모르지. 여러분, 그런데 천국, 뭐 지옥이 어디 있노? 여러분, 난 안 믿어. 그런 사람에게도, 그럼 당신 지옥 가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가서,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은 뭔 뜻입니까? 있다 어쩌지 모르겠지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 부모 되어봤잖아요. 자녀 낳아봤죠? 그림 부탁합니다. 이 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애를 딱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 애기가 들었단 말이에요. 저 가짜 아닙니다. 진짜 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말합니다. 야야이, 태어나봤자 세상이 없다. 태어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애기가 보니, 태어나보니까 세상이 있네. 죽어봤더만, 끝나봤더만, 있네. 죽으면 끝나는데 말로 제사 지내요. 죽으면 끝나는데 말하고 장례 치러요. 죽으면 끝나는데 만족, 무슨 만족, 그걸 사서 그냥. 그러게요, 그쵸. 그림 좀 놔둬보소. 여러분, 지 애기한테 부모가 말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면 골치 아프다, 그거. 인생 태어나지 마라. 태어난 순간 고생이다. 태어나면 밥 먹는 것도 고생, 잠자는 것도 고생, 결혼하는 것도 고생. 그게 바로 허무주의자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 보고 태어날 때마다 자식 왜 태어났노? 고생 바가지인데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그 깝깝한 세상에서 잘 태어났다. 오르락 깝깝 이렇게 하지. 이 자식아 뒤지라 새끼야. 나 죽을 새끼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 가다가 사춘기도 열받아가 나가 뒤지라 새끼야. 이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을 왜 그래 합니까? 뒤지라는 소리입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는 소리입니까? 봐요. 뱃속에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에 그 후에 다음 세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뱃속에 애기가 죽어봐야 알죠? 태어나와야 알죠? 그럼 우기면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보고 흐뭇지를 끝나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살아봤자. 이래 말하면요. 그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이것이 죽음은 이런 뭐가 있다는 거요?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힘으로 죽습니까? 그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아, 영화 봤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근데 열심히 사는 결론이 뭐요? 인생은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살았다. 이런 남자가 정말 열심히 안 삽니까? 여자 동지 여러분 좀 불쌍히 봐주소. 남자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앞에서는 작아지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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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라리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다같이요 시작 너무 길어 지금 열심히 살고 잘 살라고 했는데 왜 그러소 그러면 인생을 알면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봐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어집니까?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구원자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그 사람 예수 뜻은요? 구원자. 예수 뜻은요? 안내자. 예수 뜻은요? 인도자. 예수 뜻은요? 이끌어갈 자. 그 뜻이 구원자거든요. 예수 뜻이거든요. 그 예수 믿으란 말은 예수를 네 인생의 인도자로 예수는 네 인생의 안내자로 예수를 네 인생의 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삼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대단한 소리를 믿으러 말입니까? 안 믿기 이런 믿으지 안 믿으지요? 안 믿으지죠. 그런데 전 세계 믿는 사람이 25억을 믿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라는 보살을 소개해서 구약에 소개할 때에 지금 2000년 전에부터요 소개할 2000년 태어났잖아요. 그저 2000년, 3000, 4000년부터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해놨고 어느 지역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예언해놨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동전은 수천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예언해놨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날이 언제다? 성탄절에 뭐라고요? 성탄절 되면 나무줄이 만들죠. 나무줄이 꼭대기 뭐 달아요? 그 왜 달냐면 구약이 예언하기를 이 예수는 바로 별처럼 이렇게 온다. 그래서 별을 딱 달아난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 구원자가 오셨다. 이 말은 다른 말을 고치면 인생이 뭐가 오셨다? 안내자가 왔다. 인생이 뭐가 오셨다? 인도자가 왔다.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르는 길 갈 때에 내비게이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안 보고,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고, 고집대로 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죠, 남편. 정말, 정말. 여기 우리에게도 오는데, 그 목사님은 내비게이션을 안 믿는 거라. 요로 가래도 토토를 가지고 가가지고 결국 빙돌하고 세상에 요 도착해서 30분이요 도착 앞에 와서 왜 안 믿는다는 거야? 그걸 결국 맞다면 하는 말이 내비게이션이 맞네 이런 얘기 맞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야 그때 이스라엘에 그게 100만 명이 살아 몇 남은요 울산 인구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니까 구원자가 오니까요. 그게 다 인생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특히 뭐 그 당시에는 문둥병을 낫지 못하는 거, 혈류병, 온갖 병들. 지금으로 말하면요,
결혼하다가 이혼한 사람들, 또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달라들고 자식한테 맞고, 또 그 사람을 성했는데 배신당하고, 우리 교회 비슷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는데 돈 떼어봤잖아요. 그렇게 내가 모았는데, 그렇게 빌려줬는데 내일 준다는 게 아직까지 20년째 안 주고 있다 지금요. 그런 사람부터 온갖 스피는 그런 사람,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가 보이더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집에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병도 나서고 막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 저기 막 인기 절정이라. 그러니까 정치인들, 누구요? 정치 지도자들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하죠. 왜? 모든 표가 들었다 갚으는데, 모든 인기 들었다 갚으는데. 그래서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하, 사람들이 평화하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죽이보자. 죽이고 싶다. 그런 죽인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내가 죄인을 대여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말을 하니까, 잘 됐네, 마. 이방 죽이보고, 박 죽이보면 지가 죽겠다, 이거. 그럼 괜찮다. 살나라, 살아난다 하니까, 마. 그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시기 질투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과 종교지도자들이 합치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보고 살아나가니까 겁이 나니까, 여러분, 로마 군병들 중에서 백부장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중대장이, 중대장. 여러분, 중대장 아무나 하는 겁니까? 고급 장교죠, 똑같이. 그처럼 그런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살아났다 이런 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절설, 기절설이 뭐냐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나니까 칵 까무러치는데, 그리고 까무러쳐서 죽은 줄 알고 놔뒀더만 선선한 놔뒀더만 사람이 살 깨어났다 이거.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집에 가서, 오늘 가서 자기 옆구리를 칼로 한번 폭 찢어보세요. 찔러보면 성경에 나오기를 물과 피가 나왔다. 뭐라고요? 물은요, 사람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찌를 벗어 살아있는데 물 나오는가? 피가 나오면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나왔다는 소리는 뭐 하는 소리입니까? 반드시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모르겠거든, 찌를 벗어 집에 가서. 돈도 안 들고 괜찮잖아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믿음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둑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훔쳐갔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바보입니까? 전 세계를 여러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100분이 있다는 소리는 최소 군사 100명이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세상에 피지민이라도 100명의 군사를 들고 그 사람 이렇게 탈출시키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사람을 들고 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여튼 그래서 해서 어쨌든가 이것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부활을 믿으라 말입니다. 예, 믿지를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500명이 받고, 백부장도 받고, 제사도 받고, 마태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보아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기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1년이 됩니다. 1년, 1년. 여러분, 이거 알고 1년, 2년이를 살았습니까? 그냥 모르고 막 1973년을 적은 겁니까, 집사님? 모르고 적었죠? 그래서 보세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런 역사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로마 연도를 왜 예수님의 탄생일로 바꾸냐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 로마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로마는 건국이 언제 되었냐면, 예수님 오기 전 754년도 로물루스라는 형제가 로마의 일곱 언덕에서 바로 로마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연도가 지금 쭉 내려와서 754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도를 놔두고 왜 1년으로 팩 바꾸냔 말이에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 백만 명의 표징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연차된 사건이니까 그래서 1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2023년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야 뭐냐 그런 소리를 믿으란 말이냐. 예, 역사적인 사건 남이고 말고 여러분. 아이고 내가 봐야 믿지. 이순신 장군 봤어요? 이순신 장군 봤어? 손들어 보세요. 그것도 어째 안 믿어? 아이고 그런 그래도 책이 있잖아요. 책 진규록부터. 그 여러분 책 그거 진규록 그거요. 한국에 있는 거 외우고 딸딸 다 끌고도 300권이 안 됩니다. 300권이. 여러분 성경요. 지금 이 부활 이야기 해놓은 건요. 성경 마태복음만 해도 2만 권이 뭐라고요? 그것도 진규록은 적은 것은 1500년도에 적었어요. 예수님이 쓰신 것은 2000년에 적었어요. 진규록 책 300권이에요. 이건 2만 권이에요. 이건 어느 게 믿기 쉽소?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 아닌가요? 세종대왕 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찌 아요?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이것도 성경책은 나왔잖아요. 봐요.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 이걸 재성이라는, 뭐라고요? 지금도 듣기 싫어서 눈 감고 앉아있는 그 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 듣고 싶단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왔는데 빨리 설교 끝나라. 빨리 끝났다고 왜 안 끝나노? 그게 재성이라는 거예요, 재성. 그래서 단 다섯 번째, 로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해를 1년으로 삼았고, 두 번째, 로마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일요일을 뭡니까?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이 무슨 기념하는 겁니까? 3월 1일은? 그처럼 1년에 한 번 기념이 아니라 이 로마는요 일주일 중에 하루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그래 일주일 한 번이시니까 1년에 52일을 기념으로 삼은 겁니다. 기념일. 여러분 그 때문에 일요일 날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련에서는 공산주의가 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네 번 쉬는 거, 이거 일을 하면, 일을 못 한다.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두 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률이 안 오르고,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서, 그럼 10일에 한 번씩 쉬자. 10일에 한 번, 세 번 쉬었습니다. 지금요, 돈이 안 돼. 다시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막, 어디가 전부 다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쉽니다. 이 날을 기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로 기념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뭐하요? 노는 날, 결혼하는 날, 등산 가는 날, 이 날을 이 목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AD 예수님 오신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 날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공자를 믿든 나를 믿든 니를 믿든 간에 전부 다 이 날을 기념일로 삼고 다 쉬는 거 노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예비들이 안 되고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삼은 기독교인들은 알고 감사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날 이 덕분으로 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도 지금 이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것이 믿거나 말거나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든 간에 주민등록증보다 전부 다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다 모르고 해서 뿐이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님 1973년생입니다. 73년생 로마 시대 사람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됐습니다. 1973년 생일이 그 문제예요. 생일이 그럼 11월 5일 야 곧 다가온다 그쵸? 다 온 거 다 적으십시오. 11월 5일 근데 11월 5일 생일을 누가 알려줬어요? 언제 알았어요? 초등학교 누가 알려줬어요?
뭐냐? 보통 엄마, 아빠 알려주죠. 그 본인이 태어날 때 생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누가 알려줘서 알게 된 겁니다. 엄마, 아빠 두 사람을 알려준 거죠. 많으면 가도 10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일 언제라고? 25일. 그 누가 알려주십니까? 엄청 많은 사람 알려준 것입니다. 생일을 두 사람 알려서 살도 믿고 살구만. 왜 예수님은 10월 22일 태어났고, 이 연도가 바뀌고 다 해도 안 믿는데. 그래, 두 사람 알려줘도 잘 믿고 잘 산다. 지금까지 의심 없이. 생일날 10월 5일 날이라고. 의심해 본 적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지금 안 했잖아요. 4명 알려줬는데, 2명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모든 것도 지금 전 세계가 25일 알려줘도 안 들어, 안 믿어, 안 들어. 증거가 부족한 게요. 안 믿고 싶은 거요. 자, 죄인 맞죠, 이제. 그러므로 오늘 보면 일곱 번째,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근데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참으세요. 로마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꼬르. 영접이 뭡니까? 영접 반대가 뭐요? 내 마음에 오십시오. 우리 집 오십 영접이잖아요. 반대가 뭡니까? 오지 마세요. 거절한단 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를 안내자라고 오세요. 인생 인도자라고 오세요. 나를 내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이 꼬르.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뭡니까? 안내자, 인도자. 내 인생에 꼬이고 있는 바르게 인도해가는 길 안내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특권을 주고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은혜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에 안내자로 탁 받아들여 나니까 그렇게 힘들고 은혜로 확 바뀌어서 난 기뻐요. 난 즐거워요. 된단 말이에요. 약간 또래기 사촌처럼 돼간단 말이에요. 봐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딱 그것만 깨달은 순간 갑자기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나비 아닙니까? 나비. 나비 본 적 있습니까? 나비가 보통 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비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벌레로 살 때는 나뭇잎도 먹고 이 풀잎들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올라가지고 벌레의 흉측한 허물을 벗어버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몸과 눈과 코, 심장 모두가 완전히 액체가 돼가지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3주를 지나고 나면요. 번데기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오색 찬란한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그래서 와 무슨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 나비의 애벌레와 번데기의 이 DNA를 딱 조사해 보니까 100% 동일하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기어다니던 몸이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처럼 벌레 한 마리라도 이런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이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몸을 갖고 살지만 죽고 난 후에는 새로운 몸을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도 이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인생의 길 안내자를 만나고 나면 죽음을 얻고 인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바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를 뵙고 나면요. 그런 예수님들은요, 죽을 때에 여러분 울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합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멸치가 아니고요. 며칠 후 요단강 며칠 후에 곧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들은 또래가 아니고 그 다음 날 세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들은 막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이 더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하고 아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친구를 그렇게 소중히 해서 여러분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다 깨닫고 났을 때에 아 그때 사람이 좋은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땅의 시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맛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